굿모니 굿라이.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니 굿라이프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 푸르른 계절 5월입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캠핑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차박 캠핑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캠핑용으로 튜닝한 개인 차량에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내려간다는 건데요. 그동안 불합리하게 더 내왔던 10억 이상의 보험료도 돌려준다고 합니다. 전 손해보험사에서 개인용 캠핑카에 대한 특별 요율을 신설해서 반값 수준인 업무용 캠핑카와 유사한 보험료가 책정되도록 한 건데요. 이제 차박을 활용한 캠핑족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겠습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선미 팀장님, 이병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어떻게 캠핑 좀 다니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데 아직은 못 해봤어요. 그렇죠. 네. 이제 좀 앞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병호 팀장님 좀 왠지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아, 다니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네. 잘 못 다녔는데 네. 앞으로 다닐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캠핑도 하고 좀 그렇게 진짜 우리 자연의 풍경도 바라보고 자연의 냄새를 맡아보고 그렇게 자연으로 자꾸 나가는 그런 날들이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예. 많이 설레네요. 또 오늘 이제 5월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기분 좋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소확경 시간에는요. 가입한 보험을 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자가진단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전지적 전문가 시점에서는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사연은 이제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나 가족력 등에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보험을 가입했던 상담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네, 가족력 같은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입했던 상담 사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봅니다. 그럼 오늘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로 시작합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소확경. 소소하지만 확실한 경제. 오늘은 가입한 보험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뭐 사실상 어려운 상품이기도 하고 스스로 잘 가입한 보험인 건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그 보험증권을 보면 좀 머리 아프다, 좀 보기 힘들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그렇지만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라는 건 매달 고정 지출로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내용이 좀 어떤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 이러면 하루빨리 바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여전히 보험료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집 보험료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집 보험 자가진단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증권이 없더라도 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보험료예요. 이거를 뭐 내가 한 건마다 어떤 보험료를 얼마씩 낸다 이것까지는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를 내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소득 대비 보험료를 권장하고 있는 보험료가 15% 이내 이렇게 좀 적정하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내고 있다 이러면 좀 과도한 보험료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게 이게 연금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을 제외한 보장성 보험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보장성 보험료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의 한 15%는 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건 거죠. 소득 대비 15% 수준 이내가 적정하다. 이 말씀인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내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보험을 뭐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하고 과연 이걸 계속 유지해도 좋을지 결정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정마다 상황과 사정이 다르잖아요. 뭐 맞벌이도 있고 외벌이도 있고 소득 크기도 다르고 가족 구성원 수도 이제 다르잖아요. 네. 자녀가 아예 없거나 아니 한두 명 또는 자녀가 세네 명인 이제 집도 있고요. 또 자녀들의 또 나이도 또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이제 보험료도 다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보험료가 소득 대비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소득 대비 15%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권장보험료 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이제 좀 많이 내고 있으니 보장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청취자분들도 빠르게 좀 쉽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 보험료 한 달에 얼마나 내지? 금방 떠오르신다면 내 월소득과 뭐 비교해서 15%가 넘는지를 한번 보면 되니까요. 보험료 얼마나 나가는지 이번 기회에 뭐 잘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보험료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확인을 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기입니다. 보장을 받는 만기를 말하는 건데요. 보험증권을 보면 몇 년나 몇 세 만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20년나 100세 만기다. 이러면 보험료를 20년 동안 내면 이 보장들을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으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간혹 10년 만기, 20년 만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 만기 때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체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만기 때 이제 짧잖아요, 만기가. 그러면 그때 보험이 끝나니까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장을 몇 살까지 받을 수 있는지 보장 만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에 몇 세 만기 이렇게 딱 알기 쉽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우리 뭐 100세 만기, 네. 만기, 90세 네. 만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겠거든요. 근데 몇 년 만기, 뭐 20년 만기 이러면 사실 되게 긴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40대다 그러면 60대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생각보다 보장 만기가 짧을 수 있는 보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한 보험 안에 만기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뭐 70세, 80세, 100세 이게 막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안에 골절이나 뭐 화상, 깁스 이런 상해 특약은 100세로 잘 되어 있는데요. 더 중요한 질병에 관련된 암이나 뭐 혈관질환 이런 것들은 70세, 80세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장의 만기도 한 보험 안에 좀 다르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항상 꼭 강조드리는 게 있죠. 바로 증권을 꼭 미리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증권을 확인하실 때 앞장만 보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주계약은 정말 100세 만기일 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특약마다 다 만기가 다른 경우에는 증권 좀 넘겨가시면서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보험료 체크했고요. 두 번째 보장 만기 체크했습니다. 세 번째 어떤 걸 또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건 보장 내용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보장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좀 우선해서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3대 진단금이라는 겁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을 저희가 3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암은 진단금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치료비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생활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도 진단금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해 두시길 권장합니다. 네. 암이나 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그 보험이 이제 진단금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암 진단금, 뭐 혈관 질환 진단금 이렇게 해서 진단금이라는 거를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이 진단금은 진단을 받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인 네. 거죠? 예, 그렇죠. 암 진단비 확인하고 또 혈관 질환도 확인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진단비는 또 병원 치료비와 이거와 별개로 생활비 명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런 암이나 뭐 혈관 질환 걸리게 되면 수술도 하고 뭐 투병도 하고 그러시려면 소득 활동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생활비 명목으로 정말 큰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진단금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진단금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금.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근데 좀 그 범위가 다 다르잖아요. 쉽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보험증권 꼭 보셔야 되는데 특약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심장 혈관 진단 자금은 급성 심근경색보다는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야지 이제 보장을 훨씬 넓게 뭐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은 최소 뇌졸중이라고 적혀 있거나 아니면 뇌혈관 진단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좋습니다. 예. 뇌경색 진단 후에 이제 보험금을 이제 많이 받는 분이 많으신데 보험 내용이 특약 이름이 뇌출혈로 돼 있으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뇌경색이 생겼을 때는 보험금을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렇죠. 혈관 진단은 특히나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진단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보험에 좀 제대로 가입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짚어드렸던 것처럼 특약 이름에 따라 보장이 천차만별입니다. 꼭 보장 범위 넓게 잘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입하셔야 돼요. 허혈성 심장 질환 이라는 이름의 특약으로 가입하셔야 되고 뇌혈관 질환이라는 이름의 특약으로 진단금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 한번 정리를 간단히 또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이제 보험은 점검할 사항이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일단은 내 소득 대비 15%를 넘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고 보험료가. 네. 두 번째, 보험의 보장 만기가 몇 살까지 보장을 받는지, 뭐 20년 만기인지, 100세 만기인지, 80세 만기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세 번째, 특약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뇌혈관 허혈성 특약이 범위 넓다 그랬잖아요. 네. 특약 이름이 뭐 뇌출혈이라든가, 심근경색으로 보장이 좁게 되어 있지 않는지, 요 세 가지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소아경에서는 스스로 보험을 자가진단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짚어드린 세 가지는 보험증권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꼭 확인을 해두시길 바라고요. 혹시 보험증권을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자를 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도움받으실 수 있어요.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0945번 유료 문자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돈 고민, 전문가의 시점에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용어도 어렵고 내용도 복잡한 보험의 세계. 이 분야에서 알아준다는 전문가가 직접 상담한 사연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봅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로 요청하셔서 상담한 사연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면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 알려드릴 텐데요. 참고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동의를 구한 경우에만 방송에서 상담 내용을 나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게 상담을 진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셨느냐 이걸 여쭤봐요. 그럼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 아는 사람한테 권유를 받았다, 뭐 소개를 받았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 그 사연의 청취자님도 이걸 소개를 받아서 가족들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또 지인분에게 소개까지 또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방송을 좀 자주 듣던 남편분의 권유로 상담을 좀 받으시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청취자님과 남편분이 약간 조금 다른, 네. 결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은 굿모닝 굿라이프 애청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보험 그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남편분이 권유를 하셨을까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예방 차원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의 가족분들 중에 그 고혈압약 드시거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고요. 또 혈관질환 가족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상담을 이번에 받으신 거예요. 네. 보험을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상담을 하시게 된 거고 예전에 한번 그 보험을 점검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보험료를 내고 있었고 또 보장 내용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청취자님은 이제 부부 한 달 보험료가 7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의료 실비, 종신보험 두 건인데요. 문제점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사망, 갱신, 3대 질병 진단 보장 범위입니다. 부부가 이제 종신보험에 취중이 되어 있다 보니 보험료는 대부분 사망 보장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총 보험료만 모시는데 그 중에 보장 특약의 보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보험료가 많이 추징이 되어 있는 특약인지를 이제 색깔로 보면 딱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분의 권유로 보험 점검을 하게 되셨는데 부부 한 달 보험료 75만 원입니다. 네, 많이 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사망보장 위주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거의 사연들 보면 이 필요하지 않은 사망보장 때문에 보험료 많이 내는 경우가 그동안도 정말 많았거든요. 사망보험료가 아무래도 좀 비싸서 그런 거죠? 네, 사망보험료가 좀 비싼 편인데요. 이게 종류가 또 있어요. 이게 일반 사망이냐, 질병 사망이냐, 상해 사망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좀 다르고요. 몇 세까지 보장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중에서는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일반 사망 보험료가 가장 비싸겠죠. 왜냐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선 무조건 언젠가 됐든 한 번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필요가 없어 하는 분들이 이걸 또 가입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보험료만 비싸게 가입을 하는 실수를 하신 거죠. 종신토록 일반 사망을 보장받는다는 건 이분이 그냥 살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중에 사망하시면 돈이 나가는 거니까 네. 사람은 언제든 한 번은 사망을 하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는 보험금이 100% 지급이 되니까 당연히 보험료 비싸게 받는다. 이건 거죠. 우리 청취자님 부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보장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시댁 쪽에 가족력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걱정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족력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그 남편분의 그 큰아버님도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이제 오랫동안 드셨는데 네, 몇 년 전에 이제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님은 고혈압, 그 당뇨약을 오랫동안 또 복용하셨고 남편분도 지금 현재 혈압이 높은데 아직은 약을 안 드시고 운동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제 걱정이 당연히 되시겠죠. 그런데 가입한 종신보험 두 건 모두 그 혈관적 보장 범위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혈관 보장을 준비하기는 하셨어요. 평소에도 보니까 이제 운동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건강에도 좀 신경을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도 보장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약 이름을 보니까 우리가 앞서 소아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런 이름의 특약은 안 좋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장범위 매우 좁기 때문에 보험금 받기 힘든 특약 이름이거든요. 이 보장범위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가 가지고 온 보험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런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아내분이 다른 분한테도 지금 이 보험을 소개를 해 주셨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 소개가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네. 그렇다고 이제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부가 가입해 놓은 이런 형태로 그 소개받은 그분도 거의 비슷하게 가입을 했겠죠? 크죠? 네. 보통은. 네. 물론 그 사망보장이 이제 필요한 가정이라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 그 자세히 보니 소개시켜준 다른 분도 이전에 종신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 종신보험을 해제하고 또 비슷한 사망보장 위주의 특약이 구성된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다들 원하시는 건 질병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암이라든가 뭐 혈관보장, 수술비, 실제 이제 쓸 수 있는 그 의료비에 대한 부분을 보장받고 싶었고 사망보장은 아니었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신 거예요. 원하던 보장과는 좀 다르게 가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약들이 좀 갱신형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갱신형이면 보험료가 앞으로 계속 오르겠네요. 네. 또 이 증권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보장 내용을 보면 주계약에 사망보장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래 특약으로 뭐 암보장, 수술, 2대 질병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걸 언뜻 보게 되면 아, 뭐 암도 있고 수술도 있고 뭐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보기에는 골고루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자세히 옆에 보면 3년 갱신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셨는데 신경을 안 쓰셨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는데 그 암에 대한 특약을 자세히 좀 설명이 이어지는 걸 봤더니 남녀 생식기암 제외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약관을 보게 되면 자궁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을 좀 제외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입자 입장에서 이 청취자님은 이런 글자를 이번에 처음 보셨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일반인한테는 이 보험 증권에 나오는 용어들이 익숙한 용어가 없어요, 사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어색하고 잘 모르겠고 원래 이런가 보다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보험 증권을 그래서 좀 작은 글자들까지도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저희 방송을 이렇게 애청해서 그러시다 보면 적어도 보험증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구나.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아실 수 있는 거니까요. 갱신이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일단 갱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고 제외. 보험증권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제외예요. 네. 이런 거 제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험금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꼼꼼히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님 부부하고 좀 상황이 맞지 않게 좀 잘 가입된 보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관 보장도 아까 문제가 있었다고 했었죠? 네, 이 혈관 질환이 좀 무서운 게요.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만큼이나 혈관 질환에 대한 그 보험금 지급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입자들 입장에선 딱 언뜻 보고 별 문제 없구나 이러고 마는 거죠.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소개도 해주고 소개도 받고 그리고 보험에 이제 그렇게 가입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 이런 거 꼼꼼하게 체크해 본다던가 이제 이러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만약에 가입을 해 두셨다고 하면 중간에라도 한 번은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첫 번째 사연의 청취자님들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네, 크게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먼저 그 사망보장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던 보험료를 의료비 위주로 이제 조정을 해서 살아가면서 아플 때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좀 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발병률이 높은 자궁암, 난소, 전립선암 등에 대한 부분도 일반암으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조정을 해드렸고 예. 그 다음 혈관이죠. 혈관 쪽 가족력이 있으시니까 뇌경색이나 혈증에 걸리더라도 원래 보장을 못 받았던 뇌출혈 심근경색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뇌혈관 허혈성으로 해서 수술비까지 충분히 보완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님들은 사망보장이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내가 뭐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제대로 보험금 받고 싶다 이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진단비 위주로 보장을 바꾸었고요. 진단금들의 그 보장 범위도 최대한 넓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갱신되는 것도 좀 이걸 변경을 해 주셨겠어요? 네. 이 부분을 좀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이거를 비갱신형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 부부가 가입 중이던 의료실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고 2년 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 두 건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 보완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3년 갱신 최대 100세 납 이렇게 갱신형이었는데요. 20년 납 100세 이렇게 비갱신형으로 조정을 했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부부보험료가 75만 원이었는데 조정 후에는 37만 원대로 조정이 되고요. 한 40만 원의 절감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앞서 짚어주셨던 이 부부의 보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올바로 잡았습니다. 가입하셨던 그 지인분한테도 어떻게 다시 상담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네. 청취자님의 이제 지인 부분도 예. 일단 보험 내용이 거의 비슷했고 예. 두 가정에 필요한 보장이 이제 상황에는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담을 진행하셨고 청취자님처럼 이제 두 분의 소득이나 가정력에 맞게끔 이제 좀 꼼꼼하게 리모델링해서 좀 변경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보험은 꼭 필요한 보장과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도 우리 가정의 상황과 맞지 않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보험은 어떤가요? 예,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되신다면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샵 0945번입니다. 유료 문자예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전지적 전문가 시점 첫 번째 사연이었고요. 두 번째 사연 곧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의 굿머니 굿라이프는 여러분 가정의 경제 흐름을 한눈에 알기 쉽도록 도와드립니다. 보험, 재무설계, 건강한 노후 준비까지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 튼튼하고 확실하게 준비하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듣고 계신데요. 오늘은 재무설계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선미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번 사연의 청취자 부분은 몇 년 전에 그 한 번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게 잘 가입되어 있는 건지 더 늦기 전에 점검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40대 후반인데 여기서 더 나이가 들거나 병원에 갈 일이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보험 리모델링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미리미리 좀 점검을 받고자 이제 상담을 하신 사연입니다. 네. 이렇게 보험을 그 점검하고 신경 쓰시는 그 분들이면은 왠지 보험에도 잘 예전에 가입을 잘해두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좀 자세히 보면 부부가 각각 두 건씩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보험 리모델링을 할 때 향후에 우리가 추가할 거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고 해요. 보험료가 남편은 39만 원, 부인은 28만 원 이렇게 합쳐서 67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 두 분이 하는 말이 우리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두 번째 문제다. 그러니까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보험료도 사실은 꽤 많이 내시는 건데 네. 두 분이서 67만 원이니까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보장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보험료를 워낙 많이 내시기 때문에 사실은 보장도 꽉꽉 아주 잘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험료 봤을 때는 항상 그 보험료하고 보장은 다른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 저희가 사연 소개해드린 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뭐 보장이 좋냐 이런 것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보험료가 적지만 이제 보장이 좋은 경우도 있는데 뭐 이분 같은 경우에 증권을 보니 이제 보험료에 비해서는 적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자잘한 불필요한 특약이 너무 많이 넣어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네. 처음에 이제 소각경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보장이라고 해서 암하고 뇌혈관, 심혈관은 이제 불필요한 특약보다는 굉장히 중요하니 요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보장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보험은 그런 보장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보장은 적게 되어 있고 뭐 불필요하다는 표현보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좀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불필요한 곳에 돈이 분산이 되니까 집중해야 할 곳에 집중을 못하고 정작 정말 중요한 보장이 부실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정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주신 게 선택과 집중이 정말 아쉬운 상황인데요. 근데 정말 이 와중에 다행인 게 이 보험을 완전히 다 잘못 가입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핵심 보장도 다 들어가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끼어 있어서 전체 보험료가 확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불필요한 특약만 좀 제거를 하게 되면 보험 다이어트가 이게 자동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남편분 보험 증권을 저희가 이렇게 봤어요. 네네. 봤더니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은 특약이 몽땅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들을 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없는 게 없다. 다 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 보험료 많이 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특약 그리고 굳이 없어도 되는 특약에 우리 돈 낼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거 잘 선별을 해가지고요. 좀 합리적으로 보험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그 선별을 할 것인가. 좋은 특약과 그러니까 내한테 필요한 특약과 불필요한 특약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이건 것 같아요. 네. 지금 증권을 보면 우선 교통상해 사망이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상해 사망이라는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복되는 걸 좀 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병 사망이라는 특약도 있었는데 이게 보험료가 이것만 4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가입할 당시에는 자녀분의 나이가 되게 어렸대요. 그래서 이제 부모의 질병 사망 특약을 넣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자녀분이 이제 취업도 하셨고. 다 컸네요. 네. 독립을 이제 거의 하신 거기 때문에 사망 보장에 대해서 돈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필요 없어진 특약들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복되는 특약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장이 예전에는 필요했는데 진짜 시간이 흐르면서 없어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는 특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또 이제 빼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뺐고 뭐 더 뺄 게 또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가성비가 떨어진 특약을 한번 뺄 텐데요. 예.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입원 일당입니다. 요즘에 뭐 생각보다 입원도 오래 하지도 않고요. 오래도 안 해, 그러니까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렇죠. 대학병원에서 빨리 나가라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예.
근데 보통 보면 이 특약 중에서 굉장히 비싼 게 입원비 특약이거든요. 네. 근데 상해 입원비, 질병 입원비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이 특약의 보험료만 4만 원에서 5만 원이 된단 말이죠. 매달 그만큼 내는 네. 거예요? 근데 내가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험료가 이제 보험금이 3만 원 나오고 상해로 입원하면 7만 원 나오죠. 그러면 내는 돈이나 받는 돈은 별 차이가 없고 이걸 받으려면 1년 내내 입원해야지 내가 그 정도의 효과를 볼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정말 딱 들어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입원비 실손 의료비에서 또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아, 입원비는? 그렇죠. 실손 의료비에서 입원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좀 불필요한 특약을 삭제하고 적립된 보험료가 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돌려받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빼서 남편분 보험료가 원래는 39만 원에서 21만 원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적립보험료와 우리 청취자님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약들을 빼고 나니까 이 남편분 보험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적립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적립보험료는 이거 어떻게 빼면 돼요? 네, 그 증권을 보시면 적립보험료, 위험보험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콜센터나 이렇게 상담원에게 연결하셔서 적립보험료를 최소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예 0원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최소로 빼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보장성 보험에서 그 이야기하는 네, 거죠? 네, 맞아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조정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이제 그 불필요한 특약은 이제 싹 빼서 보험 다이어트를 했잖아요. 네. 이제 정작 이제 필요한 특약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아, 부족한 거는 이제 보완을 또 해야 되네요. 네, 부족한 부분이 부부가 걱정했던 보장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 리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은 이거군요. 그러니까 빼고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적정한 보험료로 꼭 필요한 보장은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보험 리모델링 이렇게 정리가 되는군요.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험에서 필요 없는 거는 뺐고요. 꼭 필요한 보장을 넣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했나요? 네, 남편분은 기존 보험에서 암하고 혈관질환에 대한 보장이 있었지만 금액이 좀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완을 했는데요. 암진단금은 기존 2천만 원을 4천만 원으로 이렇게 두 배 정도 상향을 했고 혈관 쪽도 진단금만 가입이 있었지 혈관질환 수술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했는데요. 남편분은 기존 39만 원대에서 27만 원대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좀 절약할 수 있었고요. 필수 보장은 오히려 더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이 됐습니다. 네. 중요한 보장에 집중을 해서 보장은 정말 필요한 보장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키웠고요. 매달 내는 보험료는 또 합리적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남편분 보험 이야기였어요. 아내 보험도 또 정리를 해볼까요? 네. 남편분과 이제 똑같이 이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동일한 방법으로 불필요한 특약은 삭제하고 중요한 필수 보장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이제 해결했고요. 부인분은 특히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암과 뇌혈관 그리고 수술비까지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최종 보험료가 기존의 67만 원에서 조정 후 45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보험마다 이제 특약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특약 중에서도 꼭 필요한 특약과 그렇지 않은 특약을 나누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필요한 핵심 보장을 잘 가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특약을 잘 선택해서 그런 것들만 잘 가입을 해야 또 합리적인 보험료에서 보장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겠죠. 청취자 여러분, 과연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 내 보험이 내가 어떤 보장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평소에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보장받을 일이 생겨도 보험금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예,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특약 때문에 보험료가 세고 있지는 않은지도 꼭 한번 점검은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집 세는 보험료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겠죠.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입니다. 유료 문자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전제적 전문가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만 쏙쏙 뽑았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하나, 보험료, 보장 만기. 주요 진단금이 적정한지 확인해 보자.
둘, 사망보장과 의료비 보장을 구분하여 보장을 판단하자. 셋, 특약 중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핵심 보장이 있다. 잘 구분해서 가입하자. 지금도 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 고민하셔도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럴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한 상품이거든요.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 해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굿라이프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선미 팀장님, 이병우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오늘은 M2M의 The Day You Went Away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